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 다 같은 크리스찬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우리가 이 땅 떠날 때에 나의 지나간 신앙생활을 정리해보고 돌아보았더니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번도 빠짐없이 근심 걱정은 다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습니다. 머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은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럽에서 나며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말씀 내가 믿습니다. 믿는데 전혀 행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누구와 일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주님 당신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빛의 종교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는 빛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어둠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자인의 마음이 어두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불안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아직도 불명예 스러운 우리나라는 한 가지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자살률 추세를 보면 20대에서 30대가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왜 자살할까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극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취직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그 방향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염려로 쌓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고 돌아서는 순간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에 항상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분은 누굽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머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밖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와 계셔야 됩니까? 빛으로 와 계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한다는 말과 따른다는 말은 다릅니다.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빛으로 영접했다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근심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신다면 근심은 달아나버립니다. 어둠과 빛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자리 같이 못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내게로 가져와라. 다시 말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서 맡기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문제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를 쥐고 있습니까?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예배 자리에 주님 만나러 나온 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오늘 제사로 주님 불러내신 사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문제 던지십시오. 문제 주님 해결하시는 분 그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응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적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이다.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 자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빛 가운데 계신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빛 가운데 계세요. 나도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가정생활의 어둠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합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됩니다. 대화가 통합니다. 빛과 빛끼리는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이라 있습니다. 이 갑옷 자체는 빛으로 된 옷입니다. 우리 몸에서 빛이 발산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라.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 빛을 착한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 말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행실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습니다. 내 자체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빛을 내가 받고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아서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춰야 됩니까? 바로 이것을 뭘 말합니까? 빛을 가진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선 내 가정부터 사람들에게 밝은 것을 줘야 됩니다. 어떤 것을 줘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마음이 밝아지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마음이 밝아질 뿐 아니라 항상 저 사람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에게 위로하며 저 사람들 마음에 평안을 주는 항상 얼굴을 밝게 만드는 바로 이 사람이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 앞에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 착한 행실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빛은 예수님입니다. 빛을 내가 받아서 반사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말로 떠드는 영광은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영접했다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비춰서 너를 통해서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서 소망을 주어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빛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명이 빛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되고 기쁨의 빛을 줘야 되며 그래서 이 생명의 빛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 빛은 부활의 빛이요. 이 빛은 능력의 빛이요. 이 빛은 천국의 빛이며 이 빛은 소망의 빛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을 가르쳐서 성경은 제가 잠시 전에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이것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 성도들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내게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아서
아버지, 우리 가정 밝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소망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시대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각 시대에 위대한 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저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영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배출한 영웅, 그런데 하늘에서 배출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인류가 시작된부터 이 시대 마지막 종말 때까지, 어쩌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은 각 시대에 모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셔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가라. 75세까지 살았던 정든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보통 결단 가지고 못 떠납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지역에서 벗어나버리면 강자가 약자를 죽여도 아무도 법에 저촉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머나먼 길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것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기름진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쫓아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적지에 도착해 보았을 때 이곳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밖에 없었습니다. 풀 한 포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발 디딜 수 없을 만큼 지혜는 뜨거워서 발이 될 것 같습니다.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이 끝없는 황량한 사막을 가리키시면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나무 그늘 하나 없는 이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바라보면 사방이 전부 사막밖에 없습니다. 사막 지대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영원히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라 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오곡 백과가 무르익은 사방의 꽃들이 만발한 이러한 곳으로 저는 상상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현실은 사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저와 제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눈은 다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백제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긍정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 사막을 환경을 바라볼 때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사막입니다.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불확실한 이 시대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너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막밖에 없는 모래바닥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말씀하셨고 기름진 땅이라 했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내실 것이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손들이 있는 저 중동 땅,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황량한 사막밖에 없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지하에는 무진장한 석유가 매장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사막을 지금 옥토로 만든 이스라엘, 그 뜨거운 열사의 사막을 약 300개 정도 되는 키부처 농장이 사막에 거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한 농장들이 하우스가 사막 곳곳에 약 300여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은 1년 내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곳은 세상에서 좋은 새들이 지적이며
오곡패커가 물어있고 온갖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들로 만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수천 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사해 바다 아무도 그들때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무진장한 광물 자원이 녹아내려서 매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그 사막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이었습니다. 오늘 사랑 손으로 빛 대신 하나님 내 마음이 계신다면 환경이 사막 같을지라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아브라함도 전혀 몰랐던 그곳에 엄청난 축복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이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늘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습니다.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100세 때 주셨는데 이 사람은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0세 된 남자가 90세 된 여자 사이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한 믿었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저히 이것은 내 환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 짓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 눈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비춰오신 하나님께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가정에 가족을 보실 때, 내 남편을 볼 때 바랄 수 없는 중도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자녀를 볼 때 소망의 눈을 가지세요. 이 아이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바라고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내신다는 하나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불평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했습니다. 믿었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확신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거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를 두 손 높이 들고 아멘한 사람에게 복이 말지어. 할렐루야. 성경은 이 아들 이삭을 주실 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셨고 이 아들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서 죽이라 할 때 아브라함 심정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단어가 아들 태어나기 전에 단어 하나와 아들 죽이라 할 때 단어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아들에게는 독특한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모리아산에 갖다 죽여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확신했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우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 주셨지 않습니까? 능히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셨습니다. 또 갖다 바치라 할 때, 죽이라 할 때 이 사람 마음속에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 난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믿음을 떠나서 생각 자체가 이런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과연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있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라. 성경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복이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절의 아브라함이 지금도 이 시대에 믿음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살면서 그는 직업이 목축업자입니다. 양을 키는 목축업자인데 사막은 물 한 방울 구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1년 내내 가도 이 사람 아마 목을 감물하지 못할 만큼 물은 귀한 곳입니다. 어쩌면 매일같이 세수조차 하기에 힘든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히 사막 한 곳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유목민 생활한 그들에게는 늘 불어오는 모래 열풍, 모래바람만 뒤집었을 때 먼지는 잔뜩 쌓였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은 어떤 것이냐면 열을 차단시키는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견디기 위해서 열을 차단시키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모래바람이 먼지를 타고 들어갔을 때 이 사람 옷은 너무나 누추하고 남루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막에 살게 된 그에게는 성경은 강조합니다. 70명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12명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많은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계속되는 이 기근 앞에 그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는 우상 섬기는 나라에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막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갔을 때 이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늘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고 환경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 당시 애굽의 바로라는 사람은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가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다 한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 굽신거려야 하고 비굴한 모습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성기는 이 야곱 입장에서는 우상승의 사람 앞에 늘 머리를 쪼아리면서 비유를 맞춰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조건을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늘 이 야곱은 함께하고 있는 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세상에서 찌들릴 대로 찌들린 그런 절박한 환경에서도 바로 앞에 섰을 때 창세기 7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계속해서 창세기 47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바로 앞에 고개 못 듭니다. 머리를 바싹 조아려야 됩니다. 그런데 뻣뻣하게 머리를 들고 바로를 가장 없는 자가 가장 많이 가진 자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세상 환경을 보면 바로 당신한테는 나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백발 노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가요 검은 부활을 다 가지고 있는 당신은 세상에서 부를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지 내게는 가장 소중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게는 빛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긍지, 자부심, 자존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상 섬긴 사람에게 내가 비록 얻어먹으러 왔지만 난 당신은 내 머리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면 세상 사람 앞에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 앞에 가면 구신거리고 비굴하게 비위 맞춰야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사람은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최소한의 믿음의 자존심은 가져야 됩니다. 당당하십시오. 기죽을 이유 없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게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마음을 밝게 가지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둠이 지배할 때 근심과 염려, 두려움, 불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은이나 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속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일으킬 생각은 은금 가지고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올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어둡게 하는 이토록 근심, 염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순식간에 쫓겨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많이 비아냥거립니다. 한국 교회 다 문제가 있는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빙산이 일각입니다. 6만여 교회 가운데 물론 문제 있는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들이 몇 개 교회 제외하고는 다 교회가 되게 건강하다는 사실. 주의 종들 가운데 훌륭한 분 많습니다. 지금도 밤이 깊도록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엄청 많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분들이 먹고 살 것 없어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진실한 목회하기 위해서, 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빛을 오셨습니다. 성경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게 하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을 오신 세상에 빛 되시는 주님 그분만 모시고 있으면 내 마음은 어둡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어느 곳이 가든지 빛의 자녀처럼 행하실 때에 널 가정이 우선 내 가정부터 밝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세상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항상 얼굴에 미소가 머금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단 한 번이라도 미소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빛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있지만 빛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시는 곳에 세상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